이제 뚝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이제 결혼을 하려고? 내년? 내년? 네. 때가 왔지만 이미 때를 넘겼고, 뭔가 마음 먹고 계획한 거가 1년 좀 미뤄진 게 2, 3년, 은퇴다. 네네. 네, 그렇게 좀 지났고. 근데 이제는 내가 더 미룰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우리 언니도 조강지처 스타일이어서 한 사람만 보면 한 사람만 보는 스타일이야. 내가 다른 남자를 보고 멋있다, 물론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나의 어떤 환경, 나의 어떤 주제를 좀 알아서.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도 풀리지를 못했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풀리지를 못했다. 네, 맞아요. 응? 네. 그것이, 우리 언니가 원래는요, 되게 냉정한 사람 같다고 해도 속이 깊거든. 그러다 보니 남들한테도 다 뺏기라는 팔자의 사주야. 그게 얘네 부모, 형제, 일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다니 이 말은 조금 잘 들어야 돼. 내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야. 내가 줘야 돼.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해서 줘야 돼. 동업인가요? 아니, 동업 아니어도. 공주님처럼 가정주부로 전업주부로 살아가진 못하고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네. 무척이나 씩씩하고 막 이렇게 갔는데 언니가 관의 사주는 있었어요. 관우는. 근데 그거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파고들질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언니도 나름대로는 내가 전공을 살리고 뭐를 해보겠다 하겠지만 한 길로만 쭉 오기보다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결혼도 중요한 건데 내가 뭐를 해먹고 살아가고 평생 직장으로 가야 되는지가 지금 언니 딴에도 또 어떤 고심이 들어와 있는 한 해야. 맞아요. 맞지? 네네네. 그러다 보니 심오해. 솔직히. 그렇다고 다 때려치고 놀면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그럴 팔자도 못 대고. 네. 무조건 일을 하면서 뭐가 어떤 게 맞는지도 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원래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후반 쪽으로, 작년부터 후반 쪽으로 해서 직업의 변천사가 있어야 돼, 변화. 네. 내가 이동수, 네. 뭐 다니던 곳을 그만두고 새로운 곳을 간다든가, 뭔가 그래야 되는 운전. 거기에 또 뭐 하나 금전이 플러스 돼서 조금이라도 내가 임금이 조금 많은 거, 월급이 많은 걸 선택을 해야 되는 수에 분명히 우리 언니가 들어가 있거든. 네. 몰라. 내가 젊은데 일단은 참 나이가 이걸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의 승질을 죽이면서 잘 살아왔구나. 네, 맞아요. 어? 할 소리 다 안 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리고 이제선 집에서도 독립을 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 들어서 시집이라는 거를 또 남자친구도 오래 사귀었잖아.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때를 놓치면 더 못 갈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뭐 천근 좀 많이 벌어주고 뭐 가정사가 좋아가지고 나서 우리 언니가 결혼을 하고 그게 아니라 결국엔 내가 벌어서 내가 결혼식을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맞아요. 결국엔 내가 뭐 혼수로 못해간 거를 남편 내조 잘하면서 그렇게 둘이서 열심히 살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치? 네. 얘기하면 눈물이 나. 그리고 가요. 언니야. 근데 나는 가엽게 안 살고 싶고 어떻게 보면 되게 밝은 성격인데 이 밝은 성격이 댕기비증도 없는데 나름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내가 이미 그냥 앞만 보고 오고 솔직히 그렇게 가정사가 내가 볼 때는 유년도 마찬가지고 이게 청년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해줄 거 다 해줬네. 집에는 내가. 뭐 결혼 자금도 모아놨던 것도 언니가 돈이 원래 한 방에 나가는 거거든. 조금 뭐 아니 개미처럼 모았다가. 아 맞아요 맞아요. 누구한테 이게 돈이 나가는 거 내가 번 거가 많이는 아닌 돈인데 좀 모아놓은 게 조금 사그러들고 조금 모아놓은 게 사그러들고. 아 이게 웃긴 게 개를 좀 많이 키워가지고 돈이 좀 모이면 개가 아프고 뭐 좀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하고 또 이제 새아빠 계시는데 이제 돈 조금씩 계속 빌려가시고 뭐. 뭐 강아지 갖다 버릴 수 없지만 더 이상 키우지 마요. 아, 네, 그래야죠. 이제 내가 시집을 가면 나의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다 죽으라고 고생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보면 여잔데 거의 내가 저질러 놓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나의 어떤 삶에 재미가 없었어요. 여행을 갈라 그래도 돈 걱정이고 맞아요. 뭔가 계획을 세워놨다가도 누군가가 가져가든 뭐 유기견이 아니야 뭐 애완견이 가져가든 어쨌든 가져가는 건 맞는 거고 거기에 엄마의 벌전이 너무 커 너네 집은 왜 그럴까요? 아 진짜 엄마가 뭘 한다면 다 많아 아주 징그러워요. 네 맞아요. 미안한데 새아빠 만난 것도 엄마의 벌전이요. 그러면 둘이서 잘 살든가.
맞아. 어? 뭔가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투자한다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데 날려먹고요. 뭔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거 갖고 죽을 만큼 해서 자식을 건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엄마의 벌전이 커. 그건 신벌전. 어? 네. 거기에 미안해요. 고집은 엄청나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내 말을 들어 먹지도 않고요. 네네. 거기에 자기가 조금은 기가 세요. 근데 자긴 기가 안 세다라고 얘기하니 환장하고 미치고 팔자띠를 누르신 거야. 자, 우리 자손아 내 말 잘 들어라. 진정 없느라 살아가라. 눈에 불을 켜라. 그래야 네 자식을, 네 남편을 지켜낼 수가 있다.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결혼을 하고 나서의 삶이 더 중요한 거야. 요즘은 그래. 근데 우리 언니의 팔자를 보니 너가 그냥 막 하다못해 앞으로 10년도 5년도 동동거리고 사는 게 보여 내 눈에. 그러면 봐봐. 나도 행복하지 못했던 시절이 많았는데 그것까진 주지 마 자식한테. 아이 있어? 아이 있냐고? 아이 있어. 아이도 낳고 셋이만 살아가겠다고 살아가. 제가요? 너, 미안해요. 부모? 너한테 도움이 하나도 되는 부모가 아니야. 맞아요. 그렇다고 버리란 뜻은 아니, 오해 마요. 예. 돈? 그거 모으면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야. 그걸 돌아서 우리 가족으로 들어오잖아. 그리고 계속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혼 생활은 현실이야. 네. 남편도 지쳐. 둘이서 먹고 살아갈 생각해. 뭐 명절날 생신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의 효는 행하셔. 그 이상은 하지 마. 돈 100만원 돈 1000만원 모아놓고 돈 500만원 모아놨더니 훅훅훅 나가. 네. 언제 모아서 언제 갖고 언제 갈 거야. 그러면 내 팔자를 무당이 얘기를 하고 내 팔자를 조금 알았으면 아 우리 엄마는 뭐래도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돈이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 그거 말고도 우리 언니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 그러니 가여운 거고 불쌍한 거야. 근데 어디 가서 울 거야? 서럽다고 어디 가서 말할 거야? 할 말도 없고 할 데도 없어. 그래도 이런 나를 여태까지 뒤에서 뭐 다 좋았겠냐만은 뒤에서 그래도 기다려주고 버텨준 이 사람이 그래도 나는 버리진 않을 것 같아서. 또 내가 내 엄마 팔자 담고 싶지 않아서. 네. 이제 내가 가정을 이루려고 큰맘 먹었으니까. 어? 네. 결혼은 해. 해. 결혼은 뭐가 됐든 간에 소소하게라도 하라고. 네. 독립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친정과 이런 돈은 끊어. 중리산이에도 엄마 안 죽어. 미안한데. 나 이제 그만. 본인은 본인의 가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로도 제일 가장 걱정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뭐를 내가 전공이든 뭐를 오다가 그걸 포기한 것도 같고 어? 네. 새로운 직업을 선택해서 새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를 잡을 수도 없어. 네. 그렇다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장사할 거야? 아, 그러니까 꽃집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네. 그러니까 배우면서 지금 일을 하는데 배우면서. 힘든 길을 가려고 그러네. 제가 못 정해서 뭘 할지 모르겠어서 엄마가 꽃집을 하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이제 또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대출을 받고 어디서 사채를 끌어와서 망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명의로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우리은행 거래가 안 되는데 또 그렇게 있지. 엄마의 죄라고. 네, 그래서 엄마랑 동업할 생각도 하지 마라. 아, 그래요? 그리고 내가 심지어 끊으라고 그랬죠? 네. 그건 새 아빠가 엄마 먹여 살려야 되는 거고 엄마가 직장을 다니든 어디 일해서 엄마가 살아가야 돼. 엄마랑 같이 했다 너까지 망한다. 왜 내 아이마저 언니처럼 살으라 그래. 이 말을 기억해야 된다고. 네. 혼자 한다고 하면 가능해. 꽃집이요? 운이라는 게. 근데 엄마랑 같이 한다고 하면 망한다. 그럼 우리 언니가 아까 그랬지. 동동거리고 살아가야 된다고. 속은 답답해. 미쳐버려. 네. 되지도 않는 거 뭐 하려고 그 엄마는 자꾸 사업을 벌지. 내 사업에 수단도 없으면서. 자신 있대요. 뭔 자신? 잘할 자신. 아니. 나도 잘할 자신 있고 언니도 잘할 자신 있어. 그 자신감을 다른 거로 해서 남의 집 일을 하시라 그래. 왜 그 순간 자신감은 없어? 빚을 갚는 구조를 해야 될 거냐. 망해먹을 수도 있어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을 갚으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언니. 나중에 내 남편 신용도 망가뜨리고 싶어? 절대 아니죠. 끊어. 그건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니네 다 망해서 다 죽자는 얘기야 지금. 알겠죠? 네. 자.
장사는 2, 3년 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하시더라도. 지금은 배움의 단계고 지금은 루트를 해야 되는 거고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도 돈이 징그러워 평범한 일에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 근데 엄마는 끌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1년, 2년은 내가 뭐를 하든 간에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구조. 그리고 뭔가 바꿔야 계속 바뀌어야 돼. 뭐 6개월 다니고 1년 다니고 뭐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준비 기간에 아마 금전벌이일 거예요. 응? 금전거래? 금전벌이. 아, 아, 네. 새로운 데 직장 들어가요? 네, 다 다음 주에. 이거랑 꽃집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 예, 달라요. 그죠? 네. 2, 3년 후에 해요. 지금은 돈 버는데 급급해서 어떻게든 놀지 못하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걸로 전공을 살릴 것 같지 않고 본인들이 나중에 꽃집이 아니라 나는 나중에라도 본인이 남편이랑 뭐를 할 적에 남편이랑 둘이서 상의를 해서 다른 장사를 하셨으면 좋겠어. 자, 꽃에 대해서 우련이도 몰라. 근데 꽃을 하겠다는 건 엄마 때문에 하겠다는 거고 같이 망할 거냐고 또. 남편 신용까지 건드려야 되네. 정말이야. 네. 신용, 내 남편 신용까지는 지켜. 그래서 둘이 서류상이라도 문제가 되게끔 하게 만들지 말고 냉정해져. 아시겠죠? 네. 궁금한 거. 그럼 어떤 쪽에 장사를 해야 될까요? 음식. 어. 그건 1, 2년 후에. 네. 지금 빚 가기 바빠 죽겠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신용 살리기 바빠 죽겠다. 계획은 세워. 그리고 더 이상은 엄마를 끌고 가지 마라. 자신감 있는 것과 돈복과 돈 운에 자신감만 있으면 못해. 당신이 발바닥이 땀나도록 뛰어다니고 영업을 해야지. 운빨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까먹게 돼 있어요. 엄마는 운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멈추셨으면 좋겠어. 나중에 뭐라도 한다면 음식 장사.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뭐 가구를 파니 옷을 파니 이런 건 아니에요. 응? 네. 지금은 들어가서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어떻게든 생활고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고. 아시겠죠? 네. 1년 1년마다 내가 잘 버텨내고 결혼했어. 뭐 했어? 1년 1년마다 점을 보러 다니세요. 새해. 그럼 1년 1년마다. 왜? 이미 너 언니의 팔자에 우린 다 까먹었어요. 제가요? 응. 언니가 까먹은 게 아니라 엄마가 까먹어버렸어. 제 운을요? 응. 그러니 내가 개척해서 만들어야 되는 팔자가 돼버렸어. 운이라도 있으면 나를 주세요. 그러니 1년 잘 버티고 내년 결혼 잘하고 그리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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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 네. 내려놔라 엄마. 네. 너 엄마가 너의 운을 다 까먹어버렸어. 네. 이해가셨죠? 네. 그러니 장사는 2, 3년 후의 얘기고 올해 잘 버텨서 새로운 직장 적응 잘하고 네. 내년에 결혼 준비 잘하고 또 어디에서 뭐가 자신 있다 뭐 했다 불쌍하다 가엽다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엄마한테는. 아시겠죠? 네. 돈 빨아먹는 기계예요. 맞아요. 할머니가 엄마를 그렇게 불러요. 그게 은행도요 돈 찍어내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마르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러면 밑 빠진 동네에 자꾸 물붙지만 네. 언니마저 인상이 나락으로 가고 싶지 않으면 엄마 팔자 똑같이 담고 싶지 않으면요. 근데 제가 돈이 진짜 한 푼도 없어서 결혼식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어요. 소소하게는 해. 어. 소소하게는. 뭐 누가 돈 받쳐줄까 아무도 못 받쳐준 거야. 그냥 소소하게 요즘은 소소한 외등이 있어요. 그럼 1년 동안 벌어갖고 결혼할 자금들만 어떻게든 모아놓으면 될 거 아니야. 혼수를 할 거야, 뭐를 할 거야. 거기 엄마한테 10원 한 장 가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줘야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바닥을 찍어서 가정주주부를 나가든 뭐라든 도움이라든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언니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래. 너 근 5년, 6년 동안 집 뒷바라지 하다가 지금 네 결혼식 비용도 생겼어 지금. 언니도 정신을 차리고 조금 집중을 하고 그건 마음이 흔들릴 게 아니에요. 내 가정 지켜야 돼도 결혼은 내 가정을 지키라고 네. 결혼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